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신령님을 내 몸에 합의받는 과정에서 명패라는 걸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장군님이다. 제가 경험한 바로 어떤 사람도 그분이 오실 때 이 장군님이라고 이름을 대지는 않더라. 근데 그것이 이제 장군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근데 이 조상님이 분명히 오셨을 때, 이 조상님이 오셨을 때 그냥 손이 저절로 칼을 잡고 싶어, 칼이. 왜 칼을 잡는지는 몰라요. 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군님이 총이나 대포를 잡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무속인들한테 오는 조상님들은 우리가 이제 준비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여기다 뭐 M16이라든지 M60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그걸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더 어쨌든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장군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장군님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가실 때 아니면 삶의 과정에서 대부분 군인이나 경찰이나 최소한 깡패같이 살으셨어도, 아니면은 반드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도 자살을 했더니, 사고로 돌아가셨더니, 청춘에 돌아가셨더니, 객사를 해리고 돌아가셨더니,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 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흔하게 말하는 피 흘리고 객사하고 이런 조상님들이 이런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군의 개념을 군인이나 경찰까지는 장군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 깡패라든지 자살했다든지 객사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내쫓을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쫓으느냐 안 내쫓으느냐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영상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은, 장군님이 군인으로 살으신 분을 가정을 해볼 때, 뭐 경찰일 수도 있고 깡패일 수도 있고 자살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장군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명패를 붙이면은 이렇게 칼을 들고 막 내가 뭐 와일드한 행동을 하고 오방기를 들고 싶고 이 파란 옷을 딱 꽂혀서 입으면 입고 싶고 이럴 때, 아, 우리가 이런 분들은 장군님 오셨다, 장군님이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분이 장군님이라고 알아듣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랬을 때 장군님이 주로 이제 전쟁로라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더 우리 과거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더 밑으로 세대가 내려오면은 이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역으로 깡패나 자살이나 사고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때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장군님으로 오셔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오신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도 뭐 6.25 전쟁도 있을 것이고, 월남전도 있을 것이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제시대 때가 거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때니까, 이때 저 징용을 끌려가서,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징용을 끌려가서 저 괌이나 사이판에서, 자기는 이때는 태평양 전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죽음을 당하는 거지만, 그때도 어쨌든 신분은 군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그때 독립운동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대신에 월남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월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나라를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용병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있어요. 그렇지만 6.25 전쟁 때에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살다 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조상님은 분명히 북쪽을 위해서 싸웠어. 그때 우리 지금 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조상님들은 남한을 위해서 싸웠어.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계셔도 우리 조상님 누군가가 북쪽으로 월북을 해서
거기서 인민군으로 싸우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조상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 이 남을 위해서 싸웠던 북을 위해서 싸웠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거는 호국 장군이냐 아니면 반역 장군이냐를 따질 거냐고. 그 다음에 월남전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가서 월급을 받아서 싸웠다고 이것이 용병이니까 그러면은 베트공의 입장에서 월맹군의 입장에서는 남을 못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동네분들과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은 뭐 정당하겠지만 태평양 전쟁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싸운 분들도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걸프전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이제 그 대민봉사 같은 거를 하러 갔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가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 정도 한두 분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6.25를 나누면은 6.25 때 내가 남한군의 입장에서 싸웠느냐 북한군의 입장에서 싸웠느냐 이걸 가지고 장군으로 쉴 거냐 안 칠 거냐.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이게 나라를 위해 싸운 걸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태평양 전쟁에 가서도 또 이게 일본군들을 위해서 싸웠고 오히려 매국 행위를 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자 우리가 월남전이나 6.25전이나 태평양이나 동네운동이나 다 마찬가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때 월남전이든 어느 전투에든 전장에 나가서 직접 교전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 전투 중에 그럼 이렇게 직접 교전 중에 사망하신 분만 장군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행정병으로 가서 매일 사무만 보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비행기로 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느닷없이 개중을 당해 이것도 장군으로 볼 거냐. 전쟁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군인의 신분이지만 군인들도 월남전에 특히 많았고 뭐 6.25 때도 있었을 것이고 독립운동 때도 있었을 것이고 태평양전쟁도 다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태평양전쟁 때도 일본군들에게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지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들만 이용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도병들도 이용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최신화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에서도 우리 학도병들도 가면은 거기서 위안소라는 데를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도 월남전 같은 데에서는 미국놈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한 병사들은 대부분 휴일이면 외출해박을 해요. 그래 외출해박을 해서 어느 경우는 쇼핑 안 하고 밥을 먹다가도 월맹군들에게 총을 맞아 죽으신 분들도 많아. 또 아니면 사창가를 찾아서 그 월남전 여자들하고 어떤 이런 관계를 하다가 거기에는 숨어있는 베트공들한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장군으로 올 거냐 장군으로 받을 거냐. 그 다음에 또 그 월남전에서 조금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장사수완이던 사람들은 마약 밀매도 하고 무기 밀매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못해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조사해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찍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들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봐서도 아니면 월남전에 직접 전투에 참전을 안 해도 그 당시에 뭐 위문 공연을 가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남전이라는 특수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넘나들던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전쟁통에 싸움은 분명히 해서 전쟁통에 근데 어떤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없으면은 도망가다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총을 쏘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거리고 숨어서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현지에 있는 이런 내가 외출해박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전쟁통에 우연히 한 마을을 점령을 했어. 우연히 한 마을을 점령하면은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는 어느 정도 아무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통제를 많이 해도 군인들은 총을 들었잖아. 그 현지 여자들을 뭐 강간을 하기도 하고 현지 여자 남자 알 것 없이 애 없이 뭐 어느 경우에는 그냥 마을을 쑥대받아서 쓸어버리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민간이 있는 경우도 그런 이해가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특히 월남전에서 저 월맹군들이 미군보다 한국군을 무서워한 이유가 한말 들어가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 하더라고. 예,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때 민간인을 강간하고 학살한 이 양반들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장군으로 받아줄 거냐.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전을 잘못해서 한 마을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양반들을 살인을 했다, 죄를 지어서 업이 많다, 그렇게 업이 많고 업장이 많으니까 장군으로 못 받는다고 쫓아낼 거냐고. 또 심한 경우는 지금 현재 와서는 군대를 가도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저기 그 GP라 그러죠. 민통선 근처 철책 있는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총기 장사해서 막 같은 동료들을 쏴 죽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애도 그럴 때 이 군대 가서 동료들의 총에 맞아서 죽은 경우, 뭐 얼마 전에 이제 천안함 사태라는 이 연평도에서 폭격을 해서 거기서 민간이 돼 폭발해서 죽은 경우, 폭탄 맞아서 개죽음을 당했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도 장군으로 오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분은 된다, 어느 분은 안 된다, 이 개념부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분이 된다 안 된다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선에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선생님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종류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 대가리 속 개선을 이 양반 대 안 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군대 가서 그래도 정식으로 군인으로 훈련을 받고 총을 가지고 최소한도 군인의 신분으로 살면은 장군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다라고, 아니라 군대 주변에서 내가 뭐 슈퍼마켓을 했어. 군대 주변에서 군인들한테 내가 무슨 물품을 납품을 했어. 그런 경우에도 다 장군으로 오시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그 용어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방위라고, 지금은 아무튼 용어가,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 방위 대신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위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신분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군을 대체해서 하니까 대체복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방위산업체 가서 의무복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의사 같으신 분들은 그 기본 훈련만 받으면은 저 지역 보건소 같은 데 배치해서 군 생활을 마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 아니면은 옛날 말로 동네 동방이, 동사무소 방위를 하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도시락 가방 들고 간단 말이야.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온 그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이 동사무소 방위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못 쳐들어온,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사무소 근무하는 방위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이래도 이 양반은 신분이 군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장군의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저녁에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싸움판이 나서 홧김에 싸우다가 칼 맞아주고 이런 경우도 장군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이 신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명패를 먼저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삶의 모습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냐,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때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추측하고 그냥 막연한 느낌을 하는 군웅 같은 느낌을 온단 말이에요. 특히 피군웅이라 하죠. 특히 이북굿 경상도굿 하시는 분들, 이 피군웅으로 같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허주 잡기다 자격이 모질란 데서 안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 양반들을 안 된다고 했을 때 무당으로서는 절름발인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가서 피떡치나 해서 그 선지피나 던지고 조밥이나 던지고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라면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명패라는 의미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가왔을 때 그제서나 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그 양반이 내가 장군이다라고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연을 가졌을 때 어떤 사연을 가졌든 이분이 신분이 장군이든지 장군 같은 역할을 했다든지 장군 같은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어떤 사연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살으셨든지 이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비록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놈들을 위해서 미군과 싸우고 일본 놈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 양반은 어쨌든 나라의 부름을 갖고 나라에서 간 것이고, 월남절에서 빼뚜공을 만나서 그렇게 그냥 민간인을 학살하고 휴가 나가서 사창가에서 어떤 여인들하고 놀다가 죽었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나라의 명을 받고 군대를 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동방위로 가방을 들고 도시락 만들고 출근하다 죽었어도 나라의 일을 하다 죽었으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경찰의 신분으로 나라의 부름받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록 깡패로 살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먹질이나 하고 했어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칼을 들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장군이라는 명칭을 불러드릴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근무당은 역시 벙어리가 된다. 근무당은 다른 집에 그런 조상이 왔을 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다른 집의 조상도 또 역시 그렇게 쫓아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 무당은 사기꾼이 된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부석대 정보수 전대입니다.